딱 잘 먹고 해. 예, 잘 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절개선이 깨끗하고 만져도 이렇게 아파하지도 않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야. 속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누면 그거는 속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똥도 잘 누고. 안녕하세요, 연우예요. 이번 편에선 지난 중성화 수술 내용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죄송해요. 원래 우리 아빠 양반이 우려 먹기 전문가잖아요. 이번엔 내용이 많이 안기니까 저 행복이 봐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 점심부턴 밥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워내는 행복이. 바로 낮잠을 청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직 통증이 있는지 몸을 살짝씩 떠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틀 후 병원을 다시 찾은 행복이. 병원 내에 배빵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선생님은 식사 중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행복이는 눈치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뚝배기! 양펀치 뚝배기 맛을 만나게 보고, 배가 불러서인지 충격 때문인지 필살 끄응가를 시원하게 내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넘버2 양이에게 양펀치를 한 대 더 맞고 말죠. 이건 무슨 장면이죠? 사과하는 건가요? 같이 놀고 싶단 건가요? 아무튼 20여 분 후에 수의사인 친척 형님이 오셨습니다. 밥을 형님 주신 거 있잖아요. 라이스 그거 살짝 데펴서 같이 약이랑 주니까 먹더라고요. 잘 먹더라고요. 토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실제로 소독은 그냥 일부러 안 했어요. 어제는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했어요. 피부 절개할 수술은 뭐 깨끗한 정상적인 피부이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손을 봐야지만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병원 온다고. 그치? 오늘 괜찮아요. 그 약도 다 지금 먹였고. 약 잘 먹고 해? 네, 잘 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절개선이 깨끗하고 만져도 이렇게 아파하지도 않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야. 속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누면 그거는 속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똥도 잘 누고. 수술 부위 및 경과 확인 후 친척 형님이 제조한 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행복이와 행복이 아빠. 병원 어디선가 아픈 아기가 있는지 신음소리가 애잔하게 들려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며칠 후, 행복아 인노와 인노와 자자, 밥 먹었으니까 낮잠 자야지. 지금까지 목소리 연우. 저는 노총각 아빠 양반이랑 살고 있는 귀염둥이 행복이었어요. 안녕.